현대사에서도 보면 그래. 쿠데타 어디요? 예, 근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어. 전두환이가 5.18 기념으로 해서 권력 잡았어요. 제일 거기 가서 비판을 하다가 한 자리를 딱 주어. 예? 김 박사, 예? 우리 정부에 와서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비판을 했으면 안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소. 나는 내 밥 먹고 살라니까 당신들 정치나 잘하시오. 아, 이러고 말하고 해야 된디. 딱 전화 한마디 받으면 가부로요. 바로 합니다. 내가 여기 내가 실제 경험 얘기 하나 할게요. 비난반도 교수인데 나보다 나이는 그가 4, 6년생인데 좀 더 많아요. 영민과 교수인데 나하고 그냥 말을 폈어. 4살 차이니까 나도. 근데 평소에 항상 입을 열면 대학에서 고직원 교수들은 진짜 교수가 아니다 해. 제대로 된 교수를 고입을 안 하고 편교수로 책만 열심히 봐야 한다. 애기들이나 잘 가르치고. 아, 그런 얘기를 늘상 해요. 아, 그런데 내가 이제 한때 99년 일입니다. 우리 학교에 10번을 잡았어. 고직을 내가 짜게 되었어. 당시 총장 자리가 나보고 기획실장을 맡아달라고 우리 집에 세 번을 왔어. 내가 거절을 하니까 네 번째 부탁을 해라.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학교 출신이 아니지만 이 원장은 내가 그때 정책대학 원장을 보고 있을 때니까 겸해서 얘기하고 이 학교 출신 아니오. 5교를 위해서 해주시오.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 게 있을 것이니까 대신 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총장님 나한테 이번에 함께 일을 팀을 짜도록 인사조각 전권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기획실장을 맡겠소. 아, 그러라고 그러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거 항상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 얘기한 그 교수 보고 경찰장을 맡겠냐고. 워메 나중에 들었더니요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다. 감동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보직 하나 만든 것도 운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이제 내일 아침 10시에 교무치장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참 감동해가지고 거울을 보고 양복을 입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전날 10시 30분에 딱 바깥에 나한테 그러라 했어. 중장이 교무치장 그 영어 안경 교수 보시오. 내가 한번 위임을 했는데 아 이러면 이 총장 측근들이 예 총장님 오수열 교수님 하나도 지금 총장님이 보고 있습니다. 예? 전양반 하나 다루기도 힘든디 자기 친한 친구들을 전부 몇 사람 이렇게 교무처장으로 무엇으로 데려다가 팀을 짜고 총장님은 다 잊어버리냐고요.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자기가 광고나 하냐고 광고나 광고 출신으로 해갖고 그냥 안 된다고 급기하게 간을 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뛰어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광고실 후배를 경치장으로 임명장 갖고 샀어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렇게 선비인 척하면서 정의로운 얘기를 한 사람도 막상 자리를 준다고 하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나는 내가 그 너무나도 많은 사례를 경험해봤어요. 대학에서 나는 편교수로 깨끗하게 정면했다고 한 사람 능력이 없어서 보직을 못한 것이지 총장이 주었을 때 거절한 사람은 나는 내 눈으로 하나도 못 봤어요. 내가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내가 하도 보직을 많이 해놔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 문화 이런 쪽에 굉장히 비판운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보면 정신을 이제 제대로 뱉게 만들어야 돼. 정신을 제대로 뱉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말로만 무작정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로 주입을 시켜야 돼. 나는 인민을 위하여 내가 헌신 봉사하겠다. 헌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상으로 주입을 시켜야 돼. 무슨 사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요. 그 다음에 모택동 사상. 마르크스는 공산당 이념을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부상이 이만합니다. 역시 부상이 큰 사람이 골이 클 가능성이 많아. 생체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 그렇다. 내가 나를 쫙 이 조이를 쫙 봐요 이렇게. 마르크스가 부상이네. 천재예요. 아, 그 사람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써서 내려온 것이 마크스주의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모습을 보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비니 심해가지고 서로 싸우냐. 노동자와 자본가가 왜 이렇게 싸우냐. 그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려고 보니까 CEO더라고요, CEO. 영어로. 코어가 뭡니까? 코어. 협력한다는 뜻이에요. 공동이라는 뜻이에요. 코어 하나, 한자로 보면 하나 공짜예요. 이 CEO가. 그래서 먼저 뭡니까? 물건을 만들 때 함께 만들 때 그게 공동 생산이에요. 전문 영어로는 공동 생산이에요. 공동 생산만 해갖고 되냐? 안 돼. 분배. 디스트리뷰션 분배를 공동으로 해야 돼. 10개를 만들었어. 10명이 있어. 분배를 하나씩 하나씩 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양반 5개 줘버려. 이쁘다고. 나머지 5개 갖고 내 양반 나눠주고 나머지 5명은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불평불만이 나오더라. 그것이 마크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공동 분배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단계로 공동 소비하도록 하자. 그러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니냐.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론적으로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자본가들, 자산계급들 이런 사람들 재화는 한정적이니까요. 재화는 한정적이 있는 것이요. 요 사람들 것을 어쨌든지 나눠서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순수원이 내려올라 그렇습니까? 안 내려올라가지요. 당연히 제일 어려운 일이요. 남의 호주머니에 든 돈 끄집어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회비 얼마씩 받아내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장부를 딱 봅니다. 유학대학 등록도요. 누가 제일 먼저 하니까. 먼저 한다고 깎아주고 늦게 한다고 더 되는 것도 아니요. 똑같아 등록금은. 그런데 딱 먼저 해. 이런 사람은 헌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먼저 딱딱딱딱 기한 내에 해줘버리냐 계획을 플레이닝을 해요. 아 이번에 30명 등록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하고 책상 배치는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쓰고 아 이거 날짜가 등록 날짜가 넘어갔는데도 한 12사람이 오고 안 들어. 그러면 계획 세운 사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사상 교육을 시켜주자. 그게 마르크스 레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이 붙어서 마르크스요. 마르크스는 이제 얘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레닌주의. 레닌주의는 마크스는 그와 같은 사상을 이 세상에 내놓기는 했지만 현실 정치에 적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에 가서 비참하게 죽었어. 고생. 정치를 하던 나라 아닙니까? 찌아르가 대부분의 이 국민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 지지나 고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파티고 여러분 러시아가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발열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미국이 잘합니까? 프랑스가 잘합니까? 러시아 발열이 최고예요. 음악도 마찬가지. 뭐 오스트리아 뭐 어디 있지만은요. 음악한 사람들 물어보니 러시아 음악이 최고예요. 왜 그러냐? 상류 계층 사람들이 그만큼 그 당시에 문화 향유를 즐겼다고 해요. 그러면 즐기려면 그 돈이 있어야 즐기는데 돈을 어디서 뜯어요? 착취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하층
인민들한테 창피했어. 이러니까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 러시아가 어떻게 쓰면 날마다 연애를 하고 파티를 하는데 국가 재정이 고갈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야 땅 떠오르라도 팔아서 대 정부에다가 얘기를 거예요. 황제가 마지막 황제가 그래 팔아먹은 것이 알라스카를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720만 달러를 받고 팔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한 72조 달러가 된다고 화폐가치 계산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파티를 즐겼어. 이때 레닌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야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 모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마크스주의를 우리나라에다가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레닌이 영국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독일 사람이요 레닌이. 아니 레닌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이고 영국 가서 죽었고 예? 레닌은 러시아 사람이요. 지기 형도 상제체제에 대응하다가 불행하게 죽었어. 야, 그런 그 가족사가 있어. 나중에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문제 배우게 되나? 2학기 때 배우게 될 것이야. 2학년 때 동아시아 국제관계 할 때 내가 설명을 하나? 틀림없이 러시아를 설명을 해요. 그때 보다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여기는 중국 정치니까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레닌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볼셰비키 혁명을 1917년에 성공을 시켜서 짜르 체제를 뒤집어 엎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를 실제 국가에 도입을 해서 정치 체제로 만든 사람은 레닌입니다. 그러니까 마크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레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했어. 바로 옆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국경선으로 볼 때 그거 이제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떠돌아. 야 저렇게 큰 나라가 공산당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런 분위기가 중국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러시아 혁명이 1917년이니까 바로 18년, 19년, 20년 아닙니까? 여러분 1919년이면 어떤 해인가요? 그래 우리나라 3.1운동 일어난 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두 달 후에 중국에서 무엇이 났습니까? 오사운동이 났잖아요. 그런 해요. 그때가 바로 그 언덕이요. 이때 중국에서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상해에서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때 중국 공산당 당원이 50명이요. 전체에. 예? 내가 공산당 하겠다 그러고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이 50명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을 대표한 13명인가? 이 사람들이 상해에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공산당 전국적으로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공산당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공산당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보택동이도 호남성을 대표해서 그 창당대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는 보택동이는 제일 대표자적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선배들이 많아. 예컨대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예컨대 천두시우, 진독수 같은 사람이 이달, 리다자오리, 이대경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창당대회의 대표로 뽑히기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택동이가 대장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당권을 좀 거머쥐게 되었어요. 와, 초창기의 대표들, 뭐 진덕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리더십이 뛰어난 보택동이가 당원 동지들이 볼 때 그래서 그때 보택동이가 제1인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오택동이가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야 사상가다 그거야. 평범한 혁명가가 아니고 사상가다 그거야. 그래서 저런 동지가 한 말 하나 하나를 우리가 오택동 사상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사상을 우리 중국 공산당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하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 이념은 세 개입니다.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오택동 사상.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 이념입니다. 그 후에 지금 이제 시진핑이가 지금 최고 지도자이요. 이 앞전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후진타오였죠? 그 다음에 그 전에가
장경민이었죠. 이런 사람들의 지도 사상도 당장에 포함을 시켜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 지도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와 어쨌든 사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무홍 연구에 대한 비판. 아 이제 이렇게 정통운동을 해가려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 기폭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을 할 때면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기폭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본 사람들 참 그걸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소재는 항상 문학과 예술. 문예, 그걸 줄여서 이제 문예라 하죠. 문학과 예술이요. 홍루몽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중국의 뭐 4대 기서, 예, 그러지요. 예. 4대 기서 어디 홍루몽 또 하나 가 보이는 거 아니고 한번 키워보십시오. 예? 중국의 4대 기서 이렇게 꼽으면 예? 아, 그 저 방금년이 나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저 예? 금변매 예?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의 4대 기서예요. 또 모르는 생각이 안 나네. 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 홍루몽은요 상당히 뭐라고 부를까요? 비현실적 그리고 다소 말하면 몽상적 그런 내용이 많아요. 홍루몽 자체가 구성이 소설 자체가 예컨대 옥황상제가 주요한 등장인물이에요. 홍루몽에서는 예? 근데 옥황상제를 여러분 누가 본 바가 있습니까? 본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삼국지를 우리가 들어서 봅시다. 아, 삼국지는 전부 등장한 인물이요. 대부분이. 그리고 지역도 다 실존하는 지역이요. 또 금병매만 하더라도 실제 우리 인민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비롯되었어. 금병매는 물론 거기도 좀 남녀관계가 좀 리얼하게 나오기는 나옵니다. 금병매는. 이제 제가 지나간 일입니다만 대만 가서 공부를 하려는데 제일 애로가요. 외국 가서 공부를 하려면 무엇인지 아세요? 몇 가지가 애로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영어를 잘 해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미국 가서 미국 놈이 그냥 영어로 빠른 속도로 강의를 해보고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가가지고는 20% 30%도 못 알아들어. 알아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벌써 쫓아치라고. 아, 나 죽겠대요. 나도. 나는 더욱더나 중국어를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정치학만 하다가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이 중국 노 교수들한테 강의를 받은 뒤 더욱더나 사투리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사투리가 그렇게 심해요. 몇 마디 알아들으려고 그냥 막 벌써 딴 말 했고 이래요. 그런데 금경매 같은 것은 그걸 안 해. 현실에 있는 얘기야 거기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중국어를 조금 빨리 공부하려면 공부란 게 여러분 공부에 미쳐갖고 죽은 놈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없고 어찌할 수 없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지 공부하다 보면 졸려. 안 졸리게 하는 방법은 남자 같으면 연애 소설을 읽는 것이 좋아요. 그것도 남녀 관계가 좀 적당히 섞여 있는 소설, 예? 잡지 이런 것을 읽으면 별로 잠이 안 와. 내가 그래서 시사 선택한 책이 금병매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무소 무대가 무대, 예, 예? 무대. 아, 그렇지. 형제간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저 무대의 아내가 방금년이요. 예. 야, 이제 그런 책은 그래요. 그런데 홍루몽은 그러네. 그래서 이 홍루몽이 상당히 어떤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기도 하지만은 어떤 쪽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유평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명한 학자가 홍루몽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홍루몽 연구라고 유명한 사람이 유평백이요. 이 사람이 홍루몽 연구 1952년에 홍루몽 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여기서
홍무홍이 위대한 반봉건의 사회 의식과 걸출한 예술적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어. 홍무홍이라는 책이 아까 그런 성격이 있다고 내가 말씀 안 드리던가요? 그러니까 사회 의식이 없다고요. 예, 맨 옥황 황제한테 잘 오면 안 되지 않느냐. 한국으로 붕 떠서 올라가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홍무홍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었는데 이따가 말한 것을 그랬을 때야. 그래서 지금도 조금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을 썼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좀 이런 점에서 독특하 돼요. 누가 하나의 논문을 쓰면이 책을 쓰면 그 놈에 대해서 반드시 누가 반론을 지, 반론을 지. 그 논문은 그 책은 이러저러한 점에서 잘못된 거야. 이러저러한 점은 좋다. 이러저러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학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젊은 학자 하나가 그 유평백이가 쓴 홍무홍 연구를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태풍 문에 들렸습니다. 이야, 이 젊은 놈 괜찮네. 그래가지고 저 글을 전 당 간부들이 학습하도록 하라. 응? 모태풍이 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머리 보는 세상 보는 잣대가 다르다. 우리는 바래야 바둑으로 본다면 두수 세수를 본다고 모택동이는 한 50수를 봐버려. 야, 저것이요 바로 저놈으로 해서 이 사상이 좀 흐트러진 놈들을 좀 쓰러 잡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 홍무홍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허적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허적 중국 발음으로 훈수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첫째 그 시기에 중국의 4대 공자, 미공자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 당시 미공자, 미공자라고 하는 것은 잘생긴 소년. 아, 잘생겼답니다. 아, 나는 실물은 못 봤는데 나 가기 전에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 나 대만 가기 전에 그 양반이 중앙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우리말로 보면 한국 중앙연구원 정도에 해당되는 기분인데 미상이 서울에 있는 성남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위상이 큰 기관입니다. 타이페이 시내에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집안은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어.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요. 그 양반이 헌척 집안. 원체 잘생기고 원체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저놈 참 사이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그런데 그 향리에서 제일 가는 부자 그리고 문벌이 좋은 집에서 아빠 마님이 운동을 했어. 아 저놈을 내가 사부를 잡아야 되겠다. 아 근데 딱 요것을 맞춰보니까 갑자 을죽 병인 정묘를 맞춰보니까 안 좋아. 허적 어머니가 말아버지요 당연히. 아무리 돈도 좋고 뭐지만은 요것이 맞아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일대의 사주쟁이들을 전부 매수를 해버렸답니다. 야 누구하고 누구하고 이 궁합을 벌어오면은 천상백필이라고 말해주라. 그래갖고 돈을 그냥 뭉태이 돈을 다 주워놨어. 아 그런데 가서 이제 걸어 갔어. 와 이런 남녀는 이? 하늘이 맺어도 이렇게 맺기가 어렵다고. 그냥 사주쟁이들이 그냥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아 그래갖고 매수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그 호적의 부인 되신 분이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집안이 좋아도 여자는 안 가르칩니다. 왜? 여자를 가르치면 친정으로 뻘뻘 편지까지 싸고 귀찮아. 아 그럼 몰라야 돼. 안 가르쳐. 일자무식이요 이 양반이. 그런데 세상에 호적 같은 미국 유학파 아닙니까? 관비 유학생으로 뽑혀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이 양반이 존 듀이의 제자입니다. 존 듀이가 교육학자 아닌가요? 에? 콜롬비아 대학의 교육학자요. 그 양반 제자예요. 이 호적이. 아 그런 이른바 신식 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일자무식이요. 나중에 여러분 아, 호적 선생이 당연히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에?
공부하고 와서 북경대학 교수를 하고 나중에 북경대학 총장을 하고 교육부장을 하고 나중에 주미대사까지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생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이 양반이 주미대사로 갔어요. 그때 워싱턴에 있는 세계 각국의 공사관에서 파티를 여는데 중국 공사관에 파티가 대성합니다. 왜? 이 양반이 일자 무식이지만 좋은 친정에서 음식 솜씨를 잘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중국집에 가면 동포지기 뭐 그 지역 동포육 요걸 잘 그랬구만 그랬던 모양이야. 동포육을 그래가지고 그놈으로 해서 그냥 가마솥에다가 그냥 돼지고기를 잘 육수를 잘 넣고 해가지고 보면 이제 서양 양파니기들 또 미쳐버려요. 이것이 맛있어. 최고로 인기가 있었답니다. 중국 대사. 아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대사 가기 전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맺어진 인연이니까 살기는 사는데 마음이 안 든지요. 그걸 좀 이상이 맞고 뭐 해야 좀 이렇게 부부관이 그런 거인데 그러니까 애를 한 두서너 명 낳고 살 때 그때 또 바람이 그 시대는 똑똑하고 잘난 놈은 되게 번쩍하고 이혼을 하고 신식 여성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이 불 때면 그때 이 얘기를 어렵게 끄집어냈어요. 여보 아무래도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얘를 이렇게 낳고 살기는 살았는데 우리 인연이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간 것보다는 우리 헤어져서 각자 삶을 사는 것이 어쩌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끄집어냈답니다. 홍정 선생님. 그런데 이 안방 마님이 일자 무식 안방 마님이 대답이 뭐라고 나오냐 하세요? 좋다는 것이요.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까지 우리 신정 덕에 다 유학 공부하고 다 집도 사주고 해놨는데 이제서 쪽바람 먹고 이 더러운 놈아 더러운 놈아 이런 것이 아니고 아 이혼하냐고 아 그러더니 주방으로 딱 들어가 이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가더니 중국이 여기 주방에 칼이 있죠. 우리 식칼은 그 길쭉하잖아요. 반달처럼이 중국 주방에 쓰는 칼은 맹중해 그 주방에 쓰는 칼 원의 여러분을 딱 갖고 나오더니 우리가 이혼을 하려면 우리 앞에 걸치적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어. 새끼들을 이혼을 하면 걸치적스러운 것이 새끼들 아닙니까. 그것들을 없애버리고 이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니 칼을 들고 애들 자는 방으로 가고 있어. 호정 선생이 얼마나 놀래 부르겠어요. 손이 발 대게 들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이혼해 보자는 말을 못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완전히 개가리하고 있어요. 그냥만 시장도로 가면 바구니 들고 요즘 지금 매신새가 되어버렸어요. 들고 나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저 후선생이 저 입자 무식자 아주머니하고 저렇게 호감하고 둘이 잘 산다고 북경 시내의 것이 회자될 정도의 화제거리가 되었답니다. 참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이 호적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 이 호적 선생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용주의 자유주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싫어해. 그래서 모택동이가 공산당이 당연히 대일교 나고 계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런 기아에 따라오겠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다. 나는 장제석 따라서 대만으로 가겠다. 그래서 대만으로 갔거든요. 장제석이가 천하의 여러분 독재자 아닙니까? 원래 출신부터 깡패 출신에다가 부동산 투기 출신에다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번데다가 돈 벌어가지고 사창가에 다니면서 그냥 너무 힘들게 걸려가지고 매도 걸려봅니다. 그래갖고 장제석이 나는 딸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에 나와서 이후로나 이런 걸 봤어. 예. 극도의 매독이 걸렸어. 그리고 생식기를 못 했었어. 장경국기가 있는 것은 그 전에
번처한테서는 안 해요. 이런 일이 놀라면 아주 청년 소리가 많아요. 나중에 양요. 그럼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해줘야 돼. 진도 안 나가. 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인데 나중에 이제 완전히 꼼짝 못하게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허적 선생이 자기 후배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 이 3종. 야, 니들 가정 평화스럽게 살라거나 이 말을 꼭 명심하고 지켜라. 이 허적 선생님 말이야. 3종. 첫째, 부인이 외출할 때 꼭 모시고 다녀라. 옆에 절절절절 모시고 다니라 그러셔. 부인을. 두 번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라. 말 대꾸하지 말라 그러시네. 마누라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조건 안 한대. 안 한대. 내가 할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 다음 세 번째, 부인이 달갑지 않은 소리를 해도 맹종해라. 왜 부인이 좋은 소리만 보고 속에 든 소리만 하겠어요. 말도 안 든 소리를 하거든. 여자들이 종종 보면. 그래도 그냥 따르라는 것이. 이것이 3종입니다. 그 다음에 4등이요. 부인이 화장할 때, 외출을 할 때는 여자들은 꼭 화장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옷만 걸치고 쫙 나가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제일 충돌이 많은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옷만 걸치고 바로 가세요. 내가 운전을 보니까 운전을 해줘야 가세요. 오늘도 나는 잘 먹었어요. 한정식 가서 3만원짜리 이거 뭐? 천송인가? 식당 있었다. 거기 가서 먹었죠. 이제 시청보는 걸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쫄쫄 골고 그 앞에 차 대놓고 있어. 그래갖고 나 여기서 내려치고 이제 집에 가서 방송 잡고 가서. 근데 그래도 나올 때 보면 꼭 화장을 조금씩이라 그러거든. 그럴 때 나한테 욕을 먹어. 가장 맛이 차가 맥힐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빨리 가야지 이 사람이. 나는 지금도 똑같이가 커. 그러지 마라. 준비하고 화장하고 할 때 절대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마누라 생일 까먹지 말아야 것이야. 나는 그 점에서는 자유스럽습니다. 왜? 생일이 저걸 초 이튿날이야. 생일을 안 세죠 그럼. 아, 이 사람 언제니 오죽게 우리 아침에 우리가 제사 부셨는데 불뚝 떠온다고 이 사람아.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생일을 안 세죠 봅니다. 장미 한 송이도 안 드리신가요? 네, 없어요. 그런데 이제 허적 선생은 절대 생일 까먹지 말아요. 생일 까먹지 말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누라가 야단을 쳐도 말 대꾸하지 말아요. 그냥 무조건 죽여주소.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그러고 되었네. 이래버려라. 잘 지켜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인이 돈을 쓰는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요. 사람 액세스란 맛이 모두 그러지 말라는 것이. 이런 남자면 진짜 좋겠다. 그래야 가정이 편하더라. 이것이 허적 선생이 후배들한테 남긴 유능한 이 충고입니다. 이것이 3종 4종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다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가정의 평화가 지속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지화가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어렵죠. 안 어렵겠어요. 그러나 가정 평화를 위해서는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근데 나이가 한 65세, 60세까지도 그렇게 안 되고 해보니까 65세 넘어가니까 죽어가세요. 마누라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던 이제 호풍입니다. 이 양반도 그 저 문해사상 및 호풍 반혁명 집단에 대한 비판 이 양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양반은요 기조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 호풍이 나타나서 중국 작가협회 이사를 했는데 그 당시 중국 작가협회 이사라고 할 때 중국은 장개석 총통이 지배했던 때의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갖고 중국 문화연합회 회원도 하고 중국 문해예술원 고문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공산당으로 돌아섰어. 그래가지고 유신주의 이 사람은 우리한테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유신주의자라 자본주의에 찌꺼기가 안에 배겨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비판을 많이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그 당시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고광 요수석 반당 활동 숙청 사건.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고광은 일종의 그 당시 이 고광을 가리켜서요 동북호라고 불렀습니다. 동북호, 동북지방의 호랑이다 그 말.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최근에 지금 김홍걸이를 가리켜서 개, 김대중 대통령을 가리켜서 북호, 견장 뭐 그러지 않던가요? 동북호라고 불렸어. 동북지방의 호랑이다. 얼마나 그 당시에 세력이 컸든지. 그래서 오택동이가 제일 두려워했던 라이벌이죠. 그 당시 고광이었습니다. 나중에 싹 쓸어버립니다. 이 사람 쓸어버는데 결정적으로 계기가 하나 딱 마련이네. 그것도 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보다는 오택동이가 운이 좋았다고 봐야 돼. 1950년에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다. 전쟁이 나면 군대가 이동합니다. 몇 개 사단이 지나갑니다. 조선반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때 동북지방을 거쳐서 와. 저 남쪽에 있는 모택동에 지지기반 모택동을 지지하는 군대들이 오면서 쓰러버린 거예요. 다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보면. 그래서 고광은 결국 자살을 하고요. 요수석은 일체 진국에서 배제되어 가지고 이렇게 군사가 숙청 당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이 나온 건데 한국전쟁과 중국의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날 일어났는데요. 한국전쟁에게는 내가 크게 써놨습니다. 한민족에게도 우리 한민족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지만은 중국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여기서 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한국 정치가 아닙니까? 중국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만 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좋아요. 첫째가 국제적인 측면, 두 번째가 국내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첫째,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첫 번째가 미소 대립입니다. 이 미소 대립은 사실 여기서보다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동아시아제관계 공부하실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얄타 해답이랄지 폴타 해답이랄지 이런 걸 쭉 거쳐서 대전을 치렀지만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도 않아서 소련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미국에 등을 치고 미국하고 우리가 맞장을 뜨겠다 이렇게 마음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냉전 체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냉전의 전개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냉전이 전개되더라. 유럽 지역에서 동유럽이 전국 위성국가가 되고 서남아시아 아마시아 쪽 그쪽도 전부 소련이 눈독을 들이고 우리 극동 지역에 대해서도 눈독을 들이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한반도였고 이런 과정들을 거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의 마지막까지 치렀던 미국 대통령은 루스벨트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마지막 정도를 정리를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미국 역사상 사선에 성공했던 유일한 대통령. 3선도 아니고 4선. 재선도 안 올라 있어요. 초창기에 미국 대통령들 보면 이거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하고 한 번으로 4년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은 3선을 했어요. 그리고 4선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미 나이가 많고 이 양반이 원래 건강 체질이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었어.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해. 근데 경무여 더욱이 스탈린을 상대를 해. 스탈린은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무지무지한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지도자거든.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얄타나 이러면서 뭐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그 약점을 파고들어요. 스탈린이 절대 본론을 회담 초기에 메모치를 안 해. 두 사람이 만나면 아이고 건강 문제 신장에 쌓고 워싱턴 요즘 벗고 비디오 예컨대 이렇게 시작해 계속 신앙을 끌어요. 그러면서 소련에서 가지고 보드카를 내놓고 이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거 양기에도 좋은 것이고 해가지고 그냥 막 아니 국가 원수가 만나가지고 좋은 술이라고 갖고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계속 못 온다고만 할 수도 없잖아요. 홀짝홀짝이라도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것이
루스벨트에게는 치명적이었어. 그래가지고 새벽 한 2시나 해버리니까 거의 비몽사몽이야. 외교도 싫고 국방도 싫고 이제 어디 땅 더 주라고도 싫고 가지라고도 싫고 그런 판에 스탈린이 본론을 내봅니다. 그때 우리 동북지방 그 관동군 무장해제는 미국이 보고 그것까지 일본 처리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아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 좋은 말이지 않아요.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 부작용을 생각만 안 해도 되겠다. 전혀 그냥 무슨 체력적으로 딸리니까 얼른 가서 자고 싶어 방에 가서 그래가지고 미국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미국 대통령이 좀 더 체력적으로 강인한 대통령이 계셨고 정신적으로 좀 더 강인했으면 더 심각한 협상을 했으면 외교적 협상을 했으면 전후 국제 정치 질서가 이렇게 안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뭐 끝내네.